검찰이 SM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입니다.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에서 17일과 27에서 28일 합계 약 2,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.